이비자 혹시 가봤죠? 어떠세요? 그냥 파티석이니까 파티. 안신혜 작가 지금 판매한 이후에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새롭게 뭐를 좀 저 2020년을 맞이해서 신나는 거 한번 바라보시죠. 신나는 거 한번? 네네. 갑자기? DJ 파티 어떠실까요? Let's party! I'm DJ 찐, you DJ 쪼. I say 판매, you say what? 판매? 와? 판매? 와? 우! Let's party! 저희 DJ부터 한번 찾아보러 가시죠. DJ? 어 여기 있네. 가요 리믹스. 술과 노래와 춤을 한 번에. 평소에 클럽 잘 다니세요? 아 요즘은 못 가서 내려. 요즘 이제 나이트. 아 나이트에 가신다고요? No. 8090 헌팅. 저는 헌팅 플라죠. 지고지순한 플라토닉. 지금 영업 시간 아닌 것 같은데. 딴 데 가봐야겠네. 500m 앞 학동. 아니 도대체 언제 섭외가 되는 거야? 생각보다 내가 아는 대로 가자. 옛날에 또. 느낌 있었으니까 가까워 여기 가는 너 저기가 아니 왜 너 노땅 들고 아니 일단 믿고 일단 와보라니까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어마어마하니까 소변할 게 없어 아, 살아있는 전설이 있는 곳 올드 할 것 같은데 아 걱정하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밤이 진짜 가만히 안 돼 아니 진짜 유튜브처럼 안 하는데 DJ! Good! I'm gonna make you! I'm gonna make you! 잘 맞으시네. 아, 네. 도미트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아, 무슨 도미? 승호선님이 기획한 DJ 파티. 네. 거기에 메인 DJ로 저희가 섭외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전설을 만나봤네요. DJ는 저는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전사라기보다는 네. 그냥 뭐 열심히 하는 전사. 네네네. 요즘 근황을 DJ로 생각해서 벌써 10년 넘 넘었어요. 아, 10년. 음악도 틀고 음악도 리믹스하고 음악도 만들고 뭐 이렇게 DJ 쿠와 함께 떠나는 DJ 파티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한국 클럽과 해외 클럽의 차별점. 아는 노래 차이가 조금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히트한 노래가 다르고 여기서 히트한 노래가 다르니까. 저는 이제 나이트 세대거든요. 네. 나이트 가면 YMCA를 틀어주면 네. 온 국민이 아, 네. 단합이 되는데 YMCA는 나때 노래인데 YMCA 이거 몰라? 대화 주제 여기는 세대가 이렇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네. 여기는 나랑 비슷한 아, 것 같은데 네, 네. 아, 여기 약간 양쪽으로 다 이게 하이브리드가 되는 아, 네. 연상연하를 다 여행사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네. 클럽을 가게 되면 한국 분들이 이제 파티에 참여하게 되는데 뭐 50대도 있으시고 네네네네네네네. 30대도 네네네네네. 있는데 이 클럽 디제잉 문화를 좀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흥이 많으셔서 네. 우리나라 분들은 음악 틀어놓으면 그냥 막 다 춤추고 노시지 않나? 춤도 막 아저씨들 춤이라고 네. 다 아우를 수 있는 음악 장르를 준비할 수 있어서요. 물을 보고? 물이라는 단어를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새 그 20대 분들 중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요새는 이제 온라인 탁골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네, 막 네, 유튜브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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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0년대 그때 공연 네, 영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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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좀 유행하고 있는데. 맞아요. 젊은 층은 핑이라는 노래를 제가 좀 병맛스럽게 I'm gonna make you move 이라는 아, 노래를 네, 그거에 한창 네, 조금 유행했었죠. 네, 유행했었어서 네, 네. 20대, 30대, 40대 정도의 뭐, 맛보기 네. 연령별로 다 스틱이 키우 128 BPM이라서 아, 되게 이제 20대들이 왔다. 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나이 드신 분이 오셨다 그러면 아. 뭔가 이게 끈적끈적한 느낌.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아, 이런 노래 나오면 꼭 자기 몸 부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저희를 약간 기억해 주신 분들 위해서. 참고로 무엇 때문에도 이 노래를 알지 않아요. 아, 많이 알아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아, 해가면 역시 되지 않을까. 그, 아마 딱 이거 네. 보시면서 이 어깨가 아, 이렇게 들썩들썩 하실 거야. 네. 아. 20대부터 50대까지 아, 그럼요. 저랑 같이 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가 만든 캐지나 친친한 패럴림픽에서 제가 DJ 쿠와 함께하는 네. 이제 클럽 파티에 참석하게 됐을 때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 생각하시고 그쵸.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한번 놀아보시면 들을 수 있나요? 스페셜을 다 따로 준비할 거예요. DJ 쿠와 함께 동남아 중심으로 이제 클럽들을 정복하러 이제 다 같이 아, 다니는 그렇습니다. 잘해야 내가 계속 갔으니까 아니면 중간에 잘리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같이 잘렸으니까 아,
DJ 쿠와 함께하는 DJ 파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방! 빰빰 비바라 빠리리 빠레빠라 빰 잘 모르네. 역시 어린애들은 모르는 잘 모르네. 은근슬쩍 빰빰 비바라 섭외 돼서 오신다고 그랬을 때 일단 와서 인사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진짜로 카메라 들고 바로 쳐들어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고 되게 신선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